배려는 핏줄처럼 마지막 우리 손톱 죽어서 죽은 껍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. 절로 그렇게 떨어져 나갈 건 나가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래도 공급을 해주잖아. 그런 배려. 정말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땐 나가더라도 나로서는 마음을 끝까지 주는 사람.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다시 올 때 또 기다려주는 거야.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. 근데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대표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. 근데 내가 대표줄 능력이 없으면서 뭐를 하다가는 잘못될 수가 있어. 그런 걸 보고 간섭이라고 그랬어. 그런데 어떻게 내 주변에서 같이 있다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떤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이 생겼어. 그런 자식도 있어. 뭔가 안 되는,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. 그런데 그런 사람을 끝까지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로 배려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다.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, 은혜에서.